드림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다운타운에서는 민족학교, 한인봉사단체협의회 등 단체들이 모여 드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드림 법안이란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과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미국 전역의 약 170만 명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드림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의원들이 사안의 시급함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권위공호 단체에서는 촉구했습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그냥 주저앉으니까 이 드림 법안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재기하고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주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매년 6만 5천 명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나 재정 보증 및 거주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추방을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경우 5명 중 1명은 서류 미비자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림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됨으로써 미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TN 뉴스 이사면입니다.